Hey, Lobby. I feel so cold. I hope they're on sale. Sometimes they're on sale like 50% off. That'd be nice. Mm-hmm. Here it is. Item numbers.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는 시트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final이라고 불러서 이거를 지금 사려고 왔어요. 세일하네요. 근데 도구들이 지금 기계를 제가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기계를 새로 샀는데 문제는 기초 도구가 하나도 없어서 도구도 다 새로 사야 돼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냐면 크리커거는 없네? 이런 도구? 이것도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이런 도구들이 지금 다 몽땅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매트가 필요한데 뭘로 사야 될지 고민이네요. 이걸로 가야 되겠어요. 세 장이 들었고 지금 할인 가격으로 11불 정도? Oh, yeah, check but this out. What is Lion that? Lion needs this. It's Sebastian. No, yeah. Not Sebastian. Sebastian. But then look, it's got Hungle. Where? Hungle. Okay, cool. Always blue. Always blue. No. Always. No, you said you wanted always one. Yellow. Oops. Hanukkah gift. No. Hanukkah gift. Okay, you broke it. You broke it. We have the same one, so we don't need it. We don't have the same one. Nope. 여기는 온갖 취미 용품들이랑 집을 꾸밀 수 있는 것들, 미술 용품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뜨개 하는 것도 있고. 천 종류도 많고 그 바느질 할 수 있게끔 바느질이 아니 응? No, what is that? We don't need it. Put it back. 파티 용품 같은 것도 많고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고 가격은 어떤 것들은 한국이 굉장히 싼 것도 있고 한국보다 여기가 더 싼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기는 뽁뽁이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쿠팡에서 이거 진짜 무슨 한 10배만 한 거? 그 두 뭉치를 한 7,000원 아닌데? 얼마? 9,000원? 뭐 이렇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코딱지만 한데 5불. 너무 비싸요. 저는 지금 이런 버블 봉투가 필요한데 이거면 될 것 같고 얘도 비싸죠. 이런 비즈 용품도 되게 많고 저는 항상 여기에 오면 눈이 돌아가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사다가 핸드폰 액세서리도 만들고 싶고 하지만 백수라 돈이 없는 저는 입니다. 이거는 물건 담을 봉지인데 이렇게 50장밖에 안 들었는데 3달러나 해요. 제 기억에 한국에서 저 이거 한 진짜 한 10배 뭉치는 되는 거를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사고 주고 산 기억이 있는데 역시 너무 비쌉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써니사이드 업 베이커리가 40% 할인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있어서 그냥 이걸로 사야 되겠어요. 얘로 당첨. 자, 그럼 이제 계산하고 집에 가볼까요? 대니얼 Where is he? 어디 갔을까요? 대니얼 잃어버린 개 찾는 거 마냥 찾으러 다녀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 재봉용품이 잔뜩 있고 저에게도 가끔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임시로 여기 살고 있는 거여서 물건을 많이 안 사려고요. 대니얼! 아, 머리카락 벌써 붙었죠?